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함께 나누는 고향 희망 나눔 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고향인재교육원,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고향 희망 나눔 운동본부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차별적인 시민 편의 행정을 펼쳐온 고양시가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시민 중심의 눈높이 나눔 운동에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운동으로 조성된 성금 중 4천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30대를 온라인 학습 도구가 부족한 취약가정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어진 특별 순서로 이초케 로고 기부로 참여해준 패션 디자인 거장 이상봉 교수를 고양시 복지 나눔 및 문화예술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고양시의 어른들과 그다음에 시민들, 이재준 시장님이 함께하면서 그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같이 함께 이겨나가자는 그런 거 정말 저는 여기 자랑스럽고요. 고양시에 정말 소외받고 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코로나가 끝나도 이 운동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나눔 운동의 계기로 삼아 민관이 함께 희망을 실천하는 108만 고양시 사례가 훈훈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